네, 팝싱 서울 시민 여러분, 둘, 셋, 렛츠고! 안녕하세요, 세븐입니다. 이번 저희 타이틀곡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거는요,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타임오프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곡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컴백했을 때는 좀 청량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번엔 반전이 있는 네, 그런 섹시한 컨셉으로 나왔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안무의 그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번 신곡이 가사 내용이 과거와 미래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곡이긴 한데 그거에 맞춰서 춤도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번 곡에서는 약간 청량한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이번 곡에서는 좀 카리스마 넘치고 좀 군무적인 부분에서 좀 더 파워풀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소년이었다면 이번에 좀 남자로 돌아온 오나노쿠를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구름명처럼 오나노쿠처럼 저번 했던 곡은 오늘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는 지금 오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와이엇과 유가 제일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 저요? 네. 오, 진짜? 왜냐면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둘의 이제 헤어스타일이라든가 바뀐 게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멋있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둘이 이제 유난히 좀 머리 보시면 알겠지만 네, 사실적으로 이제 잘랐고 사실적으로 이제 올렸습니다. 오프팀의 리더 제이어스가 굉장히 이번 컨셉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이유가 뭐죠?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장난이고요. 굉장히 연습할 때 잘 몰랐는데 음악방송을 하면서 모니터를 해보니까 굉장히 눈빛이 섹시하고 춤도 멋있게 추는 것 같아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라인 이뻐요. 진짜 라인적으로 제이어스 형 같은 경우는 춤 연습할 때 라인이나 안 그래도 저희 단체 연습할 때도 그렇지만 그런 걸 잘 잡아주기 때문에 라인 부분이나 춤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 다섯 곡이 있어요, 총. 다섯 곡 중에서 저희가 제일 보여드릴 수 있는, 퍼포먼스적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곡이 아닌가 싶어서 이 곡이 화이트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약간 밝은 이미지에서 좀 어두운 이미지로 노래가 변하면서 뭔가 극렬한 군무에도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했던 노래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이제 수려한 부분 파트에서 정말 저희가 뭔가 더 멋있게 살려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부탁드리고 저희 앨범은 타임오프 소재로 5번 트랙부터 1번 트랙까지 역순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여행의 시작, 다섯 번째 I do라는 노래부터 여행의 시작으로 떠나고 이제 첫 번째 사랑하게 될 거야 너를 만나서 이제 너를 찾는 긴 여행이 그쵸. 끝나는 스토리가 됩니다. 아, 그쵸. I do라는 곡은요 가사로 보시면 다른 공간이 있어도 서로를 느낄 수 있고 만약에 만나지 못했다 해도 시간 위를 넘어 너와 나는 만날 거야 라는 곡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수록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다. 또 이 곡이 굉장히 사운드 자체가 되게 우주를 연상하는 네. 우주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는 또 그런 곡이에요. 몽환적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제가 랩메이킹을 신경 썼던 부분은 이제 퓨즈들 생각을 하면서 우리 퓨즈들 생각하면서 썼기 때문에 좀 랩메이킹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곡 첫사랑이 넘치게 하는 부분은요 R&B 트랙 위에 보컬 하모니가 굉장히 매력적인 곡인데요 이제 와이엇하고 저하고 랩을 했는데 좀 톤이 다르다 보니까 재밌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별리나네라는 곡은요 라틴풍의 음악에서 트렌디한 일렉트로닉 음악을 바뀌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일단 가사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아픔을 위로하기보단 함께 공유하자 라는 내용의 가사가 굉장히 인상 깊은 곡입니다. 네 번째인 아이스앤파이라는 곡인데요 아이스앤파이라는 곡은 너로 인해 내가 뜨거워진다 얼음같이 차는 내가 너로 인해 녹아내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 날에 이렇게 되게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공간에서 막 이렇게 입김을 부르면서 부르는 듯한 보컬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녹음을 하면서 발음적인 부분에서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발음들이 있고 좀 어려운 발음들이 있는데 이번에 파트 중에서는 킹 여행을 온 기분인데 이게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네, MK형이 네, 멤버 잘 많이 도와줬는데 MK형이 계속 옆에서 도와줘서 이제 잘 그 녹음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저 또한 제가 이제 다섯 곡 중에 저희 앨범이 이제 그렇게 된 게 다섯 곡인데 타이틀 제외한 네 곡을 제가 이제 앨범을 했었는데 사실 진짜 꾸는 게 있어서 정말 내용을 진짜 중점을 두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진짜 이걸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이 가지각색의 곡들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이 곡들을 이제 우리 PD님과 프로듀서 형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진짜 어떻게든 써내려고 했던 내가 생각나요. 좋게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 또 우리 멤버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컴플리트 때랑은 좀 반대의 이미지로 나왔잖아요. 반대의 컨셉으로. 그래서 모든 컨셉을 조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맞는 컨셉도 약간 이런 느낌의 시식을 좀 얻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저 하나 더 생각났어요. 그 뭔가 계속 온앤오프 컴플리트 이렇게 사랑하게 될 거야. 뭔가 점점 저희가 성숙해지는 이미지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성숙도 푸는돌, 나무돌, 새싹돌, 성장돌 약간 그런 느낌의 시식어를 얻고 싶습니다. 이제 온앤오프가 컴플리트에서는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사랑하게 될 거에는 좀 어둡고 강렬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반전돼 시식어를 얻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온앤오프 사랑하게 될 거야로 지금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은 팬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9년에도 항상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쇼 오늘 끝났습니다.